이 마진 거래라는 거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쓸 때는 랜섬웨어 걸렸을 때 해커님에게 비트코인을 바치며 독일자할 때. 그러니까 근데 그 랜섬웨어 걸렸을 때돈 줘도 안 풀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하도 컴퓨터를 클린하게 써가지고 그런 거 걸려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마진 거래는 지금 보여 주긴 좀 그렇고, 일단은 보자.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재밌는 점은 요 실시간 채팅. 지금 온라인 게임의 전체 채팅창 같은 그런 실시간 채팅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실시간 채팅을 보면서 다 같이 한강에 가는 기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다. 막뭐 자기들끼리 그 뇌피셜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물량도 떠넘기고 할수 있겠지. 전략적인. 여기가 바로 이제 그 한강 정모동호회. 아, 근데 왜 이렇게 손에 땀이 나지? 나 쫄지 않았어, 쫄지 않았어. 왜 이렇게 손에 땀이 나지? 내가 다한증이 있나 봐. 내가 몰랐는데 다한증이 있나 보다. 왜 신상원 컨셉 옷을 입고 나온지 알겠군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데드머니라고? 이건 살아있어. 살아있다. 한번 이제 추이를 볼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1분봉으로 보자. 자, 61,100원, 61,200원, 뭐 이런 사이에서 막 뛰어 놀고 있네. 자, 그리고 하루, 자, 1봉으로 보자.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뭔 일이 터졌는지 3월 17일, 뭐 이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딱 3월 17일, 18일 사이에 한강 수위가 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씨발, 한강! 렛츠고!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 마진 거래를 하고 있었다면, 바로 이제 한강 깊숙이, 한강 밑에다가 이제 땅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봉분을 쌓았겠지. 지코를 지금 봐야 된다고? 지코가 뭔데? 자, 그럼 신중하게, 신중하게 분할 매수 들어가 보자. 자, 분할 매수.
아, 좀 진정 좀 하고 이제 시작해야겠다. 오케이. 150만원. 일단 150만원치 넣어놓고 움직임을 한번 보자. 오케이. 자, 150만원 시장가 매수. 오케이. 61,100원에 150만원치 들어갔다. 이제 떨어지면 물 타고, 오르면 팔고, 쉽다. 자, 쉽다, 쉬워. 아,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야? 아, 그럴 필요 없어. 자. 아, 지금 이 이더리움 자체가 굉장히 움직임, 크게 움직이고 있어. 봐봐. 아침에, 이렇게 내려가 있던 게 지금 61,000원까지 올랐단 말이지. 그럼 또 쳐올라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거래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이 수수료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거래할 때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요 간단한 수수료만 내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지. 난 나를 믿어. 난 나를 믿는다. 아니야. 가장 높다고 생각할 때가 기회일 수 있어. 지금 61,000원에 들어갔다. 61,000원. 자, 61,000원에 들어갔는데 야. 피하는 거 마야 하네. 아, 몰라. 귀찮아. 나 이미 여기 돈 넣었어. 아, 지루하다. 야, 방향 한번 줘봐라. 응? 자, 61,100원에 들어왔고,
현재 가격 61,000원. 자, 61,100원에 들어가서 61,000원. 움직이질 않네. 자, 그러면 그동안 이 광림 볼까? 이씨, 개 같은 거는 왜 안 움직이냐? 어이, 개 같은 거 왜 안 움직여? 아니, 그쪽으로 움직이지 말고. 뭘 떨어져 올라간다니까. 점!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일단 오늘은 가볍게 광림 했지 하고 들어간다. 자, 광림 했지. 지금 광림으로 이제 삼치킨 날아갔는데, 이 삼치킨 했지 들어간다. 아, 척추요정. 척추요정 왔어? 왜 떨어져? 어떤 새끼가 팔았냐? 오케이, 다시 말아 올렸고. 광림 나노스 공식 회계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결론 난다에서 기관이랑 개미를 동거하는 중이래. 그래서 거래량 없는 중이래. 오케이, 오케이. 아, 드디어 진공광 학년에서 시그널 왔어. 시그널 왔다. 존버하면 된다 이제. 기사 뜰 때까지 존버하면 떼부자가. 이더리움 오래 묵혀둘 필요 없어. 지금 이더리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이 찬스다. 지금이 거래하기에 가장 좋은 거야. 자, 나 61,100원에 들어갔고 150만원치. 자, 존버하는 자에게 광명이 온다. 존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햇빛을 보지 못해. 아이, 노래 좋다. 존버 들어간다. 존버.
아, 뭐 누가 망했어 지금? 여기 망한 사람 어딨어? 어? 여기 망한 사람 어딨어? 여기 망한 사람 없다. 자, 봐봐라 이거. 어? 지금 여기서 골든 크로스 일어났지. 골든 크로스. 아,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데드 크로스구나. 아, 데드 크로스 일어났지. 어, 데드 크로스 일어나도 괜찮아. 어, 어, 아니 아니. 어, 데드 크로스 일어나도 괜찮다. 어, 오케이. 아, 데드 크로스 일어나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데드 크로스 일어나면 살아난다. 아, 지금, 그, 찌라시 형님 시그널 들어왔어. 어, 더 존버하라는 말씀 들어왔어. 데드 크로스니까 맞은 거래 매도 포지션 잡자. 했지, 했지. 저 새끼 뭐냐? 야, 근데 그거는 내가 산 거를 떨어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격이잖아. 어? 뭔가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내가 추위를 더 봐야 돼. 얘 오늘 하는 짓 보니까 막방 맞는 듯 잘 가라 즐거웠다. 어딜 가. 안 가. 뭘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지금 떼부자각이구만. 난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물 탄다. 천주 더. 갈 수 있어. 평당가 809. 열팅만 더 오르면 돼. 야, 이게 딱 치골로 됐어. 가자. 아니야, 나 죽었어. 내가 어떤 강을 건너다 왔는데 거기가 무슨 강이었지? 강이야? 저에게 존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존버. 이게 왜 이렇게 옛날 일 같지? 아, 근데 너무 움직임 없다. 어? 나 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하냐고. 아, 주시죠. 저스트가 있나? 저스트 같은 거 없어. 살려주세요. 똘똘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야, 빡쩍쩍. 행운의 777에. 뚫. 간다. 물 탔다. 오케이. 오, 이거 또 할인 찬스 들어갔는데. 빠져나갈 찬스 한 번만 주십시오. 올라. 자, 할인 찬스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각이네. 다시 5만원까지만 돌려서 5만원. 오케이. 자, 2A로 가나, 2A로. 오케이. 지금 들어가야 돼, 이거. 자. 오케이. 가자. 자, 할인 찬스. 자, 이걸로 짤짤이 하면서 좀 벌어보자.
뭘 다 올라. 이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 꺼내서 짤짤이 각 지금 잡고 있네. 자, 4, 5까지 갔지. 이 절반 아래에서는 계속 박스 꺼내서 횡보를 할 거란 말이야. 좀 크게 횡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5,000원씩 먹고 나오고 5,000원씩 먹고 나오고 이러면 돼. 자, 50만원 짤짜리. 그 이동시화 설치했나? 그거 없으면 안 되시는 분인데. 큰일 났네. 인생 최대기 찾아오시겠다.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 어떻게 방향 한 번도 안 주냐, 이거? 내가 그저 계속 이거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엄청 재밌게 움직였는데 지금 다 자러 갔나? 지코를 보자고? 지코를 왜 봐? 지코가 저거 서른 남친 아니야? 아, 헤어졌어? 아, 내가 TV를 안 봐가지고 몰라. 이거 봐서 뭐하라고? 어? 이거 거래하는 거 없는 거. 어? 이거 재미없는 거 봐서 뭐하라고? 미래산업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자, 미래산업 쭉 올라가지. 쭉 올라간다, 이거 쭉 올라간다. 자, 이제 바닥은 깔았고 다지고 있고. 자, 다지고. 다지고 한 430. 이쯤에서 매도가 잡으면 되겠다. 자, 요런 식으로 짤짤이 해가지고 왜 내려가? 쳐 올라갈 텐데. 안 돼요. 그냥
원샷 안 되고 이제 어디 갔어? 원샷으로 가는 거 원샷. 어이가 없네 이거. 전에 방동호 대표님한테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방동호 대표님한테 네네. 회원 등록해서 8천만 원 까먹은 사람이에요. 아, 지금 방송 중에 네. 근데 자. 연락도 안 해주시고 저 무방에 들어왔을 때 강퇴시키고 저 한국경제방송에서도 전화해서도 수십 번 하고 한 사람. 아니, 쥐가 꼬라놓고는 왜 전화해서 저래? 어? 아니 뭐 쥐가 사놓고는 왜 남 탓해? 어? 투자는 오로지 자신의 목이야. 그거를 뭐 저기 방송 보고 샀다고 막 8천만 원 날렸다고 전화해가 따지면 뭐 그 돈 돌아와? 누가 물려줘? 아, 이거 뭐 부정 탔다 오늘 근데. 어 이거 부정 탔다. 왜 이래 이거? 아. 일단 광림 기사 뜰 때까지만 한번 버텨보자. 기사 뜬다니까. 광림 기사 뜨겠지. 14,000원? 제정신인가? 이게 14,000원 간다고? 한정. 아, 지금 아무도 안 털고 있다는 거지. 쫄리면 뒤지던가. 그래. 리듬으로 가는 거지. 근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는 그냥 이제 거래가 일어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개미들이 약간 실망해가지고 에이 뭐 별거 없네 딱히 이제 방향 안 주고 있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 와중에 이더리움은 50원 올랐어요. 그 와중에 50원 올랐어. 나 61,100원에 24개 샀는데. 뭐 24개 샀으니까 한 2,000원 벌었네.
아, 1000원 벌었구나, 1000원. 아, 1000원 벌었다, 1000원. 아, 저기 강림이 미래라고? 아, 그니까 내일 상장 페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는 333주의 광림 주식을 사겠다. 뭐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 뒤지게 돼 있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뒤지게 돼 있어. 언젠가 모든 기업은 다 상장 페이지 되겠지. 하지만 not today. 내가 이 광림 주식을 잡고 있는 날 그런 일 없다. 똘똘이 형 어제 고려하연 샀는데 17,000원 올랐어. 고려하연 가보자 블러드 트레일. 아, 만원 올랐는데 또 7,000원 더 올랐어? 아이고 좋겠네. 안 가 그래도 이제. 뇌동매매가 가장 위험하다. 나 뇌동매매 따위 하지 않는다. 자, 이 미드매매매로 지금 미래산업에서 존버해서 지금 수익 실현하기 1초 전이다. 자, 이번에 올라가겠지. 자, 이번엔 올라간다. 자, 이번엔 올라간다. 이걸로 도련도시락 사먹어야지. 이거 도련님 도시락 각이다. 일단은, 여기서 또 떨어지면 박스가 어딘지 확실하게 보이는 거지. 자, 내려가냐, 올라가냐. 자, 힘 한번 써주소. 자, 확 사라 그냥. 누가 한 1000만원치 사뿌라. 자, 20만개 대 12만개의 싸움. 이거 올라간다. 자, 3만개 다 걷어가고 튀 올라가고 30만개도 괜찮지. 30만개 정도 살 수 있어. 뭐가 잘 안 들려? 있다는 걸. 냥냥냥냥냥. 아, 예! 이더리움 쳐오르기 시작했어. 자, 존버 들어간다. 오케이. 자, 200원 올랐다. 200원 올랐으니까 4,000원 벌었다. 오케이, 427. 다 걷어간다. 자, 428로. 자. 아, 근데 저 쌓아놓은 새끼들 되게 거슬리네. 일단 한번 팔자. 50만 개는 아니다. 오케이. 아직 미래 산업으로 득 보려면 11,567원 더 가야 되겠네. 자, 이제 쭉 떨어져서 다시 420으로 내려가자. 아니, 왜 그걸 걷어가? 왜?
babies, 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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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s.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거. Yeah, go like this. 오케이, 이더리움 계속 오르고 있어. 저 11만 개 다 가져갈 리가 없어. 저 430 못 뚫는다 이거. 이거 절대 못 뚫는다 이거. 못 뚫는다. 넌 못 지나간다. 이거 못 뚫어 이거. 못 뚫어. 지금 90만 개 이거 못 뚫는다. 넌 못 지나간다. You cannot pass. 못 지나가고 쭉 떨어진다. 너 못 지나간다. 넌 못 지나간다. 아, 못 지나가, 못 지나가. 아, 못 지나가. 제발. 아니야. 다시 매도복 쌓으면 떨어진다, 이거. 떨어진다. 아니야. 그래. 쭉쭉 떨어진다. 자, 다시 매수 찬스 가자. 자, 이더리움은 아주 순항 중이야. 아주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지금 벌써 230원치나 올랐다. 230원치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자, 이거 400, 자, 타겟 오고 있다. 자, 매수 찬스. 424. 자, 424. 일단 4, 2, 1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 근데 지금 오케이, 4, 2, 3. 4, 2, 3까지 내려오면 그때 4, 2, 3 박스다. 4, 2, 3, 4, 3, 0 박스. 오케이. 한 틱 더 기다려볼까? 오케이, 한 틱 더 기다려보자. 오케이. 자, 더 기다려보자. 4, 2, 0까지. 그니까 지금 41만개 그래, 4,2 쭉쭉쭉 뚫어지고. 자, 4,2,1 졸라 팔고 있어. 졸라 팔고 있다. 에밀 졸라 팔고 있다. 일하다 왔는데 이기신형 방송은 평소와 다른가요? 아, 당연하죠. 지금 실력으로 지금 떼돈 벌고 있습니다. 들어간다! 요시!
오른다 오른다. 나 지금 박스라고 말했다 분명히. 423에 사서 430에 팔면 되는. 어? 뭐 그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사라고 했을 때 들어갔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렇게 말한 건 나도 할 수 있어. 어? 어? 네 자. 어 이더리움 1년 전에 들어가지 그랬어. 어? 이더리움 1년 전에 들어갔지 그랬어. 그럼 지금 아직 이건이 돼 있을 건데. 락유! 자, 430은 온다. 430은 다시 온다. 자, 430은 온다. 오케이. 자, 박스로 가자, 박스로. 박스로 가자고 말했어. 자, 올라간다. 424. 자, 다시. 지금 이, 매도벽이 엄청 얇지. 이거 한 방에 그냥 끝까지 올라간다. 매도벽이 엄청 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허접한 매도벽 따위는 그냥 순식간에 순삭치킨. 순삭치킨 428까지 그냥 순삭치킨이야. 그러셨어요. 주식회사 동보에서 확장공사 공시 나온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데, 주. 뭐 이렇게 가셔야 돼? 이럴 리가 없잖아. 검사도 안 돼. 동보 뭐 나오지도 않는 걸 지금 검색하라고. 아. 아니야. 난 참을 수 있어 이거. 어차피 이거 봐봐. 지금 매도가 아예 없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 매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야, 지금. 봐봐, 지금 이거 뭔가 있다는 거지. 매도벽이 막 두껍게 쌓여있는데 이제 막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만, 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는 그냥 뭔가가 있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니까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냥 검색은 동보라고 치시면 돼요. 9분 남았습니다. 없잖아 동보. 어? 동보가 기가 막혀. 지금 없는 거 지금 뭐 어디서 추식하고 있어 지금. 뭔가 누가 계속 4411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새끼 장난질을 치고 있네 지금. 어, 손모가지 날아간 수가 있어. 야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아까 6300원이었잖아. 61,300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랬어? 해봤자 70원 깎여서. 오, 예. 다시. 어. 자기 있을 곳 찾아가고 있어. 어. 오케이. 간다. 아이씨 왜 사라져? 아이 재수없다. 아니야 이거 시험이야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금은 보아가 기다리고 있다. 난 알고 있어.
난 믿어. 제발 제발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데마시안.com